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날이었어요. 적정 온도에 맞춰 에어컨도 틀었고 냉장고 문도 필요할 때만 열며 잘 버티고 있었죠. 그때 애공조교에게 전화가 온 거 아니겠어요? 전 전기를 아끼기 위해 TV를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. 또 알아볼 게 있어 컴퓨터도 하다가 전원을 끄고 통화가 끝나 다시 소파로 가는데 등짝을 맞고 쓰러졌어요. 안 쓰는 플러그는 뽑으렴. 애공조교의 도움으로 눈을 뜬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.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. 하지만 플러그를 뽑으라는 어머니의 말씀, 뭔가 짐작가는 것이 있었죠. 우리의 친구 TV. 요즘은 다들 IPTV를 보죠. 고화질에 다시 보기도 되고 거기다 최신 영화까지. 이 큰 TV에서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그마한 셋톱박스입니다. 물론 이 큰 TV도 전기를 상당히 먹겠지만 사실 이 셋톱박스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. 그렇다면 말입니다.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? 너 얼마나 먹니?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애공조교? 실험을 시작해볼까요? 지금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총 30분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를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30분이 지났습니다. 결과를 볼까요? 그런데 TV 같은 전자제품보다 전력 소모가 모자라죠? 한 박사 실험 망했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사용하지도 않은 전자제품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소비된다면 말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? 우리 제작진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의 이유를 찾기 위해 30분의 시간을 더 측정해보았습니다. 애공조교? 애공조교가 왜 저렇게 결의에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제 들어와야 됐으니까. 어쨌든 이제 대기 전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. 대기 전력이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에 플러그를 꽂아도 소모되는 전력이죠. 이렇게 지금 셋톱박스가 꺼져 있지만 전력 측정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기다려 볼까요? 자, 이제 펜을 한번 결과를 볼까요? 17W 정도가 소모되었는데요. 17W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30일 동안 17W를 사용하면 510W. 500W는 18kg 세탁기를 한 번 돌릴 수 있는 전력인데요. 고작 플러그를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는 우리의 생전기인 것이죠. 그런데 우리 집 전기 먹는 하마 과연 한 마리일까요? 아닐 거예요.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. 이놈, 인터넷 모뎀도 셋톱박스의 짝꿍 아니겠어요?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연결하니까 꽤 전력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. 한번 측정해볼까요? 전력 측정을 하는 동안에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. 6W? 이놈은 새끼 하마였습니다. 그 외에도 에어컨이 5W, 세탁기가 4W 정도의 대기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는데요. 1년에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약 11%가 대기 전력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. 그 말인즉 한 달치 전기요금은 대기 전력으로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? 적지 않은 양입니다. 그럼 이렇게 새는 대기 전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요즘은 이런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가 있는 집이 있죠? 이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는 일정 시간 동안 전자제품에 사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인데요. 이것만으로 대기 전력을 딱 막을 수 있죠. 그리고 이 멀티탭 많이 쓰시죠? 이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을 쓰면 제가 원하는 전자제품만 끄고 켤 수 있으니 대기 전력 차단하는 게 더 간편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그냥 뽑는 거죠. 사용하지 않는 전자레인지, 컴퓨터, 헤어드라이어 등의 콘센트를 그냥 뽑는 것만으로도
많은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하나 더. 여름이 끝나고 에어컨 콘센트 뽑으시나요? 시스템 에어컨이라면 대기 전력 어떻게 차단할까요? 제가 알려드립니다. 여기 보시면, 여기 분전함에 보면 딱 에어컨이라고 적혀있죠. 여름이 끝나고 이것까지 내리면